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휴젤 종목 되겠습니다. 휴젤 코드 번호 1459502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19일 오후 4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휴젤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좋은 뉴스가 있어서 한번 브리핑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이지의 규모 미국 보톡스 시장 공략을 하겠다. 미국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약 2조 원 규모의 미국 톡신 시장은 유럽, 중국과 함께 톡신 제재의 주요 시장이다. 특히 유럽 시장과 함께 약 5조 원 규모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또한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서는 글로벌 시장 내 자사 제품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필수 전진 기지로 꼽힌다. 지난 2015년 휴젤은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임상 3상에 착수했으며, 2019년 1월에 해당 임상을 공식 종료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미국 현지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를 통해 마지막 임상 시험에 돌입을 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사업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휴젤은 지난해 5월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전문가 제임스 하트만을 휴젤 아메리카의 수장으로 선임을 했고,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현지 빠른 안착 및 시장 구도 재편을 위한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제품 출시 후 3년 이내에 미국 시장 톱3에 진입해 입지를 다진다는 포부다. 휴젤 관계자는 자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할 만큼 혁신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해 중국 품목 허가 획득, 유럽 허가 신청 제출 및 이번 미국 BLA 제출 후 신호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휴젤 및 자회사 보툴리눔 톡신 제재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차트상의 4월 1일을 체크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그날 이후로 한 1, 2, 하루 이틀 정도 남겨놓고 21선을 뚫었습니다. 21선을 뚫었고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서 단기적인 외국인 수급들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죠? 폭발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어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서 4월 1일 날 뉴스를 띄워보내고, 4월 1일 날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21선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탱이라는 얘기입니다, 뉴스가. 그래서, 만약에 휴젤이 20조 규모의 보톡스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따라오는 그런 수혜들, 영업이익과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될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휴젤에 이제 중국 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해서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얘기죠. 중국 법인 설립을 통해 각 나라의 특색에 맞는 현지화 전략으로 효과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국내에서 노하우를 성공적으로 이식해 K톡신, K에스테틱 위상을 키워가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4월 15일날 그렇게 좀 밝혔고요. 4월 15일이 뭐냐면 최저점, 중심선, 장대 양봉에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쓸었고, 그 중심선을 이탈하지 않고 올린다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의 중심선으로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18만 원을 깨고 내려온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요? 매수 타이밍 구간입니다. 여기 무조건 내려오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좀 보신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전고점 넘을 것 같아요. 예. 네. 전고점 여기 넘습니다.
매집이 끝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0만 원까지도 조금 노려보지 않을까라는 거 조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뭐 수급이 그렇게 수급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좀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이 어떻습니까? 37%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7%, 33%, 33%, 36%, 37%. 중국, 유럽 진출 기대감. 좀 굉장히 별표를 많이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18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목숨 걸고 관정 추가해 주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신다는 말씀 꼭 드려보고요. 오늘 휴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셨다고 한다면 1번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세요. 쳐보시면은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저희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무료 추천 종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4월 19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아침 7시 30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금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시황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9시가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갑니다. 현재 시간 9시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1245원 기준 매수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드리고 있는데,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는 1150원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AB 프로바이어 얼만큼 올랐나요? 8.94%까지 시초가 대비해서 3.24% 수익률 났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단기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00% 운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BHI 24%까지 수익을 굉장히 많이 좀 챙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꼭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김영재 소장님 한번 실력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